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송과 네트워크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야였어요. 비디오를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전혀 몰라도 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모든 장비들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하시는 분이건 음향을 하시는 분이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을 알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아주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상황은 좀 더 나은 편이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라이브 리모트 프로덕션을 진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전 세계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프로덕션 제작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하면 원격으로 리모트 프로덕션을 진행할까에 대한 내용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드라마를 촬영하려고 하는데 현장에 배우와 스텝 모두가 들어가게 되면 수용 인원을 초과해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배우는 재택근무가 안 되니까 현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라이브 스위칭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편집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 집에 있어요. 서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현장 이벤트를 라이브 프로듀싱 할 수 있는 원격 제작 솔루션들이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는 이제 영상 제작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던 싫던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이라도 좀 아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네트워크를 전공한 사람이어서 이런 식의 트렌드 들이 좀 반갑기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이나 음향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하면 가뜩이나 방송에서 영상 음향 배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네트워크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작해보죠. 우리는 IP, 네트워크, 인터넷, 이더넷, 랜 뭐 이런 용어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해볼 겁니다. 먼저 회사나 사무실, 프로덕션 이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묶여져 있는 네트워크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내가 만질 수 있는 장치들끼리만 묶여져 있는 네트워크,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랜 인트라넷이라고 부르고요. 랜이라는 말 자체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즉 지역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랜들은 대부분 다 기가비트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하신다던가 할 경우에는 간혹가다 10G로 랜을 구성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세계에 있는 랜들을 연결해 놓은 네트워크망이 있겠죠. 이거를 전 세계망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랜에 대응되는 의미로 WA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Wide Area Network WAN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은 보통 100메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기가 인터넷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10기가 인터넷, 10G 인터넷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는 장치들의 표준은 100메가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망 중에 어떤 부분에서 100메가로 제약이 걸려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을 통과한다라고 할 때는 100Mbps 대역폭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인터넷과 랜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A지점에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B지점으로 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 인터넷의 내부는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 내부를 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랜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랜과 웬, 즉 인터넷의 관계는 여러 개의 랜이 서로 긴밀하게 묶여져 있는 전 세계적인 망, 이거를 인터넷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즘 네트워크가 이렇게 핫한 이슈가 된 거는 바로 비디오 오버 IP와 오디오 오버 IP에 대한 내용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상과 음성을 전송한다라는 개념은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영상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네트워크로 영상을 날리는데 원본 화질과 음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제로 딜레이로 날릴 수 있는 것, 이거를 비디오 오버 IP, 오디오 오버 I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 프로덕션을 구축할 때 굉장히
굉장히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프로덕션 전체의 구축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SDI나 HDMI로 비디오를 날리고 캐논잭이나 3.5mm 같은 걸로 오디오를 날렸잖아요. 이거를 IP를 통해서 즉 랜선 하나로 전송을 하겠다는 거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단테라는 IP 오디오 표준이 만들어져서 대형 콘서트나 이벤트를 할 때 예전처럼 수십 가닥의 오디오 라인을 날리는 게 아니라 랜선 하나로 이것들을 다 처리하는 단계를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전송의 경우에도 SDI 케이블이나 HDMI를 수십 개씩 연결하던 과거처럼 하지 않고요. NDI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랜선을 이용해서 수십 개의 영상을 딜레이 없이 전송하는 것이 최근의 어떤 프로덕션 구축 트렌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NG라고 부르는 위성 영상 전송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있는 홍길동 기자 나와주세요. 그러면 네, 홍길동입니다 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스템이요. 이런 SNG 시스템은 편하기는 하지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SRT라고 하는 전송 기술을 이용을 해서 IP로 다 바꾸어서 전송하는 추세예요. 요즘 보니까 오디오가 됐건 비디오가 됐건 SNG가 됐건 모든 것들이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추세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좀 더 갖추고 계셔야 전체 워크플로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오디오 오버 IP나 비디오 오버 IP, SNG 시스템 대체 이런 것들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딱 알아야 할 정도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로 주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장비들은 각각의 고유한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래야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주소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총 세 가지의 주소를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집 주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 있는 주소가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를 다 찍지 않아요. 뭐라고 찍냐면 우리 집이라고 찍죠. 우리 집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집인데 부르는 주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에서는 같은 장치인데 어떤 레벨에서 쓰느냐에 따라 부르는 주소의 형태가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주소가 있어요. 물리적 주소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거는 랜카드 자체에 박혀있는 주소예요. 그러니까 랜카드를 만들 때 제조사에서 아예 각각의 칩에다가 고유한 하드웨어 주소를 넣어가지고 제조를 해요.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수십억 개의 랜카드들이 각각 다 다른 주소를 갖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드웨어 주소는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IP 주소가 있습니다. 뭐 192.168.0.3 이런 식으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인간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단계의 네트워크 주소가 바로 IP 주소가 될 거예요. IP 주소는 네 개의 파트로 이루어 있는 10진수로 구성이 되고요. 이 IP 주소는 내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의 메인 마스터가 되는 서버가 나한테 부여해주는 주소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다 하드웨어 주소를 쓰면 되지 왜 IP 주소를 쓰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물리적 주소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프로그램들이 쓸 수 있는 가장 낮은 레벨의 주소는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해서 IP 주소로 대화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IP 주소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주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쓰는 도메인 주소가 됩니다. 네이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네이버 검색할 때 어떻게 해요? 네이버.com이라고 치죠. 이게 바로 도메인 주소예요. 그리고 네이버 서버가 가지고 있는 IP 주소를 직접 쳐서 네이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이버 서버 IP 주소를 직접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외우기도 힘들고 하나의 서버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니까 우리는 인간이 알아먹기 편한 URL 주소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